외우는 방법. 요거 도시 재난으로 외우세요. 자, 우리 이제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여러분 거기 형광펜 밑줄 치세요. 끝소리가 리을, 그리고 딴 말이 어울릴 적에 형광펜 리을 소리가 안 나는 애는 오, 아니하는 것은 안이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그래서 우리는 달달이라고 발음을 안 해요. 평소에 다달이라고 발음을 하죠. 디귿 앞에 리을이 탈락된 채로 우리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표음주의. 따님도 보세요. 원래 딸님인데 리을이 탈락된 채로 발음을 한 걸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한다. 요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거 다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한번 적어볼까요?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제가 정리했어요. 뒤에 말이 어근도 될 수 있고 접사도 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요거는 어근이지 다른 어근이야. 근데 님 얘는 접사예요. 뜻을 더해주는 접사. 요거 앞에 리을이 탈락이 되는데 요거 형광펜 아니고 써야 되겠지? 디귿이요 지읒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더라. 외우는 방법. 요거 도시 재난으로 외우세요. 도시 재난이니까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거야. 도시 재난 앞에서 리을이 탈락. 도시 재난. 하, 그니까 여러분 좀 불쌍하잖아. 리을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서도 리을 탈락이 일어났었잖아요. 얘는 합성어에서도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리을이 얼마나 약한 음이면 이렇게 탈락이 되겠어요. 자주 탈락이 되죠? 오케이.